당신도 모르게 잘하고 있는 암. 대한민국 사망률 3위. 대장암. 대부분 작은 혹, 용종에서 시작해 암으로 변이합니다. 붉은 고기, 섬유질 부족, 흡연, 음주, 가족력이 주범입니다. 이 여섯 가지 신호를 절대 무시하지 마세요. 첫째, 혈변이나 검은 변, 피가 섞이거나 끈적한 검은 변은 대장 출혈 경고. 둘째, 변비, 설사, 반복, 변이 가늘어졌다면 장 막힘 신호, 변 모양 변화는 위험합니다. 셋째, 지속적인 복통과 배 팽만, 가수와 노폐물이 쌓여 통증 유발, 장이 막히고 있다는 증거. 넷째, 이유 없는 체중 감소와 만성 피로, 암세포가 당신의 에너지를 훔치고 있습니다. 다섯째, 끈적한 점액변, 대변에 점액이 자주 섞인다면 즉시 확인하세요. 여섯째, 지독한 대변 냄새 변화, 평소와 다른 역한 냄새, 암 신호일 수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할까요? 첫째, 무조건 내시경 받으세요. 용종 제거만 오, 암 예방, 생명을 구합니다. 둘째, 건강식단, 가공육 줄이고, 채소, 과일, 통곡물로 장을 튼튼하게. 셋째, 꾸준한 운동, 장운동 촉진, 암 발생률 24% 감소. 넷째, 금연 절주, 지금 당장 시작하세요. 암 위험 확 줄입니다. 다섯째, 증상 있다면 즉시 병원, 초기 발견 생존율 90%, 골든타임을 놓치지 마세요. 내시경 한 번이 당신의 생명을 지킵니다.